저는 오전동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에 걸쳐서 수행을 했으며 오전동이 주민자치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제가 다시 영광스럽게 주민자치회장을 2년 동안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생활에 40년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노하우와 경험을 오전 동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생각하다가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 여러 가지 배웠던 사항들을 주민자치회에 녹여서 제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낙후된 부분을 수리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에 전념하고 있으며 문화 강좌라든가 헬스장을 운영하여 건강까지도 책임을 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하는 외갓집 체험이라든가 천체 관측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천체 관측 시스템을 구매하여 관측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시화인 철쭉꽃을 심어서 철쭉 동산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문화 행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오전동의 여러 가지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며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은 김상돈 시장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저희들에게 중요한 주민총회가 있습니다.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수합해가지고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시에 보고함으로써 시에서 예산과 편의를 제공해서 그걸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각 고등학교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청소년들이 주민총회에 참석하고 청소년들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하여 개강하지 못했던 문화 강좌라든가 헬스장을 개강해서 주민들이 좀 더 평화롭고 건강에 주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락공원이 완성되는 대로 모락공원에서 문화공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문화공연에는 가수도 초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지만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참여할 수 없는 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이 아닌 넓은 공간에서 문화적인 힐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변에서 불편한 사항이라나 개선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주민자치에 건의해 주신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삶이 편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신 분은 언제나 주민자치회 문을 두드리시면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성원해 주시고 주민자치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